미 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도 지금 관망세가 짙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상승이 1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LNF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매니저 보합권장 예상하며 템트론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며 CJ대한통운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이노시뮬레이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플레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오늘 자 네. 올해 증시 마지막 날입니다. 자,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그 5년물 국채 입찰이 나름 선방을 하면서. 그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물짜리가 이제 그 3.8 밑으로 떨어지고 5년물도 뭐 10bp 이상 떨어졌고 고리 가격도 금리 인하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뭐 괜찮은 흐름 보이고 미증시도 이제 S&P500이 비록 이제 그 사상 최고가 달성에 실패했지만은 전반적인 강세 마감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연말이면 감안해서 크지는 않겠지만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연말 연초 위험 매물이 어제 초반에 좀 나왔죠. 좀 나왔지만은 이 또한 움직임이 제한될 것 같고 어제는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강세가 지속되고 2차전지 쪽에서는 공매도 그 전산업 토론에 나오고 뭐 금융 DR 발행 소식 나오면서 2차전지 호재 작용했고요. 건설 쪽은 지금 PF 때문에 그 건설 섹터는 좀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태형건설 얘기, 워크아웃설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됐기 때문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 전망이 가고 여기에 따른 달러 약세로 인해서 미국 채권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면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신흥국 쪽에서 인도라든가 대만, 베트남, 우리나라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 화폐의 강세와 유로 화폐의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적인 강세가 나타날 것 같고요. 초반에는 이런 장세에서는 대형주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 가는 이유도 이런 외국인들을 수급에 의한 건데 아마 삼성전자가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8만 원트를 할 경우에는 좀 장기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지수가 좀 연준이 쉴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올라갔던 양도세 이슈가 해소가 된 코스닥 쪽에서 강세가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의 모멘텀 있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올해 마지막 그 거래일인데 내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그 예측 자산 늘어나고 위험 회피 심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올해 내년 강세장 기대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창원 부장께서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강세로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진규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매크로적인 지표가 굉장히 좋은 지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금리가 강한 입찰 수요를 보여주면서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해 주면서 10년물 내려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따르면 이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90%까지 올랐다는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에 조금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상업용 자동차 리스 판매 비중을 좀 늘린 것이 이제 수출 증가를 좀 견인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반도체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성장, DDR5의 전환, 이제 자율주행의 이제 3단계 상용화 등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반도체주가 큰 성장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PF가 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제 3, 4월에 사업장들이 이제 EOD를 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할 필요성이 좀 있고요. 선거로 인해서 좀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상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하반기에는 좀 강세장을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주기 매니저께서는 내년 3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된 멘트 해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차관 부장님. LNF 말씀드리겠고요. LNF 말씀드린 이유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분적으로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지난 10월 달에 그 이전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날짜는 것이고, 포스코 GX가 이제 그 코스피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그 신고가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 연기금발로 인해서 코스 GX 같은 경우가 이제 쇼트키지가 터졌거든요. 이제 LF 같은 경우도 공매도 잔고가 3,500억이 좀 달하고 있고, 이전 상장하게 된다고 하면은 연기금이라든가, 회식은 자급의 유입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최근에 공매도 잔고 꾸준히 감소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두 가지 쇼커버링에 대한 유입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아마 노스볼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럽 배터리 셀 쪽으로 2025년부터 5년간 20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있을 거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동사의 그 양극재 생산 능력이 2025년도에 33만 톤을 좀 목표를 하고 있고요. 2026년대 40만 톤, 2027년 44만 톤인데 현재 시가총액 7조입니다. 그런데 다른 양극재들의 캐파 대비 이제 그 시가총액에 비해서 또 캐파 대비해서 시가총액 다소 좀 너무 좀 낮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능력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된 것 같다라는 이런 관점이고요. 일단 코스피 이전 이벤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봐서 최근에 이제 그 기관 외국인들 꾸준히 들어오니까 같이 동참하시면서 코스피 이전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장중 눌림목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주셨는데요. 일단 코스피 이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점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기 매니저님. 네, 저는 펜트론 주목하고 있는데요. 24년에 이제 반도체 장비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검사 장비인 펜트론도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국내 OSAT 업체들의 이제 증설과 함께 이제 국산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함께 증가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SMT 검사 장비가 이제 펜트론의 핵심인데 PCB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술력과 또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마진율이 대폭 상승하면서 동사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 리드탭 검사 장비 최종 퀄 테스트 종료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양극과 음극의 외부를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2차전지의 이제 안정성과 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되게 되면은 큰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23년 매출액은 760억, 영업이익은 87억 원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장비의 꾸준한 매출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2차 장비의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동사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업체 펜트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